안녕하세요, 마이른입니다. 지금은 늦은 밤인데요. 제가 엄마한테 잔다고 하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제 액기를 이렇게 선물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아직 이 수제 액기를 못 만져봐서 오늘 이 수제 액기도 만지고 엄마의 액기도 제가 좀 살려보려 합니다. 예전에 엄마가 이 수제 액기 살리려고 영상까지 찍으면서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완전 망했었어요, 살리기. 오늘은 제가 혼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기 있는 이 수제 액계를 가지고 놀아볼게요. 우와! 약간 젤비 느낌이에요. 진주하고 약간 크런치 같은 것들이 손에 느낌이 오네요. 저는 손에 액계가 많이 묻는 편인데요. 손에 안 묻네요. 와우! 와, 여러분 진짜 이쁘죠? 짱 이쁘다, 짱 이뻐, 진짜. 아, 이게 되게 이뻐요, 이게. 이렇게 꽃 모양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와, 정말 이렇게 이쁜 슬라임을 만들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짱 이뻐. 핸드크림을 넣어서 만든 건지 향기가 좋아요. 이 슬라임은 보라색과 파랑색 슬라임을 섞어서 만들었대요. 밤하늘의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바풍 도전! 안 되네요. 역시 여기에는 좀 진주나 그런 게 들어있어서 바풍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신 기포소리. 이제 그만 가지고 놀도록 하고요. 네, 엄마의 슬라임은 막 이렇게 베이스가 많이 없는 것도 있고 엄청 단단해진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살려보려고 이렇게 리뉴 핸드크림 수딩젤 두 가지 액티베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부동색은 붉게 하는 거고요. 이 노란색은 녹게 하는 겁니다. 바로 살려볼까요? 일단 간단히 만져볼게요. 폼 슬라임. 안 들어갑니다. 이거 싫어해요, 진짜? 폼이 굳어서 안 떨어져. 이거는 살릴 수가 없는 정도인데? 이건 거의 살리기 불가능이라고 봐야 되고요. 진주 슬라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이스가 많이 없어서 굳었습니다. 이 축에는 정말 여기 있는 것들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맞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리는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살려보는데요. 못할 거 예상합니다. 쌀밥 슬라임이었나? 그런데 녹았습니다. 완전 녹아. 쏙쏙 들어가고요. 이거를 좀 살려봐야 될것 같네요. 브라이트 슬라임. 크런치 맛으로 했어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이쁩니다. 이게 엄마가 고쳤을 때 조금 멀쩡해졌던 것 같은데. 으차! 으차! 엄청 단단해. 으차! 여러분, 이거는 좀 녹아야 될것 같아요, 슬라임을. 좀 단단합니다. 이게 민트애플 슬라임이었나? 일단 위에 약간 풍선권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 싫은가요? 위쪽 거의 구렸고요. 아래쪽도 슬라임인데 안 흘러요. 이거는 위에 부분 자르고 아랫부분을 조금 살려봐야 될것 같아요. 블랙 로맨스인데요. 여기에는 이거 진주 슬라임이에요. 베이스가 없어. 이게 막 뚝뚝 떨어지고요,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 손가락 슬라임 만질 수가 없어요. 아래쪽에는 슬라임이 조금 있는데, 이거는 베이스를 더 넣어야겠네요. 마지막, 이제 슬라임인데요.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약간 샜어요. 일부러, 와, 단단하네요. 와, 이걸 좀 고쳐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좀 고칠만 하네요. 그러면 여기 핑크 슬라임부터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럼 이 슬라임을 좀 녹여야 될것 같은데, 녹이는 건 수딩젤이 전문이죠. 수딩젤은 보는 것만 해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좀 넣었고요. 이제 한번 섞어볼게요. 여러분, 섞는 게 일인 것 같아요, 섞는 게. 이렇게. 그래도 조금씩 섞이고 있습니다. 온몸이 돼요, 온몸이 돼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소리는 확실히 좋지 않아요? 근데 슬라임에서 왠지 아빠 가냄새도 나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초딩지를 더 넣어줄게요. 네, 좀 섞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래도, 느낌 좋다. 지금이 딱 좋은데? 소리 좋지 않아요? 네, 좀 늘어나기도 합니다. 오오오! 여러분, 이제 만지면 해졌어요. 진짜. 손에도 많이 안 묻고요. 향이 진짜 발냄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대성공인 것 같아요. 손에도 이제 안 묻고요.
그냥 푸딩들만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느낌이 정말로 좋아졌네요. 진짜 완전 대성공했네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사해볼까요? 또 너무 오랫동안 이러고 있으면은 엄마가 들어와서 사야지 확인하는데 얘 놀고 있어. 그러면 완전 망해. 그래서 하나만 더 사해볼게요. 하나만. 이건 그냥 쏙쏙 들어가는 엄청나게 많이 녹은 슬라임인데요. 여기다가는 이유가 굳는 거죠? 네, 굳는 거일 거예요. 맞아요. 니네 넣을 때 소다를 같이 넣어주면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소다를 제가 까먹고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니뉴만 넣고 좀 해볼게요. 이거는 이 니뉴가 완전 물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완전 보여드릴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크런치 슬라임 그래도 조금 굳은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완전 뭔가 물에다 밥을 섞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근데 느낌이 좋긴 좋네. 진짜 좋아. 이렇게 섞는 게. 리뉴를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좀 더 넣어주고요. 다시 섞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좀 잘 되면 좋겠어요. 크런치 슬라임인데 느낌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녹아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섞는 것만 해도 느낌이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진짜 정말로. 소리 좋지 않아요, 여러분? 리뉴 굳는 거 맞죠, 여러분?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되겠다. 그냥 엄청나게 잘 굳는 액티베이터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한번 섞어주겠습니다. 리뉴가 왠지 더 녹은 느낌인데 아니겠죠? 리뉴 굳는 거 맞나요, 여러분? 이제부터 액티베이터만 넣어주면서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전혀 굳지 않는데? 뭐야?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엄청 많이 넣었는데 이래도 조금이라도 안 굳으면은 이게 뭐지? 뭔 슬라임이지? 여러분 하나도 안 굳는데 이거 문제는 거 아닌가요? 슬라임 자체? 여러분 흐르기를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엄청나요. 물에 밥 쏜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이거는 진짜 고칠 수 없는 것 같은? 이 슬라임은 제 능력으로는 정말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넣어도 전혀 굳지가 않네요. 진짜 완전 신기한 슬라임입니다. 이 슬라임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방법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방법을 참고해서 이 슬라임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밤도 늦었으니까 빨리 책상 치우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